잠만보 놓친 기분, 망나뇽 날아간 기분. 아, 그래서 또 보고 싶다. 손에 너무 지대 없어. 한번 날아갈게. 그걸 그냥 기다리나? 꼬리에도 흰색, 검은색, 몸집은 한 비둘기만 한데 비둘기는 몸통이 크고 얘는 날쌍. 와, 불이 엄청 길어. 물총새 같아. 와, 나는 거 짱 예뻐. 미쳤나봐. 딱딱이네. 방금 딱딱하는 거 봤어요? 그래, 딱딱구리처럼 생겼더라. 두릅이다, 두릅. 두릅. 목산. 목산? 두릅 아니에요? 내가 어제도 두릅이다, 두릅 이러면서 찍었거든요. 어제도 방은 따뜻했어요? 오, 네. 너무 뜨겁던데요? 뜨거웠어. 이게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바닥 난방. 맞아요. 우리 조선 시대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이제 불을 지피면 이제 방 속으로 뜨거운 열기에 들어가서 데워주는데 방바닥 속에는 구들장이라 그래가지고 두꺼운 돌판. 헐! 구들장 저거예요? 그렇지. 말로만 들어봤어. 두께가 10cm에 15cm 정도 돼요. 그 돌을 이 정도 되는 두께의 돌을 데우려면은 응. 얼마나 많이 떼야 되겠어. 대신에 한번 따뜻해지죠. 올해가. 그러면은 이불만 펴놓으면은 응. 이틀은 따끈히 가요. 아, 그렇구나. 특히나 이런 한옥은요. 나무하고 흙으로만 지었잖아. 습기 약하겠죠. 습기를 먹으면 나무는 썩고 벌레가 먹겠죠. 네. 바로 이 불을 떼가지고 뜨거운 열기 들어서 말려줘야 돼요. 드라이. 그 다음에 이 검게 된 부분이 뭐냐면 전부
연기에 그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나무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코팅 이렇게 해주면은 썩지 않고 벌레가 먹지도 못하고 실제로 225년 됐대. 어 그래요? 옛날 225년 전 그대로 군불 이렇게 떼는 집 거의 없습니다. 전북 오리지널 역사를 물려주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사장님은 장자 있어요? 네. 네, 손자한테 물려줘야지. 아, 따님만 있었구나. 그렇죠. 만약에 손자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떡해요? 들어올 거예요. 무조건이야? 애가 이제 초등학생이지만은 그래도 의지가 있는 아이예요. 아, 그래요. 이런 거 문화 사랑하고. 아이고. 녀석. 그래, 녀석. 녀석. 참 재밌는 분이야. 예? 성민 씨도 예. 참 재밌는 분이야. 매력적이죠? 그래. 매력 덩어리. 보통 사람들은 갖기 힘든 아주 좋은 육쾌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느낌을 그냥 가지셨다니. 됐다, 저. 에, 여기서 할게요. 그래, 그래. 참난 정말 유쾌한 분 만났다. 그래, 다음에 또 올게요. 잘 지내시고. 다음에 오면 또 잘해주세요. 아이고, 여보 있나요? 알겠어요. 그래, 그래. 들어가세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와! 손을 볼까? 그동안 커피 겟! 커피 수혈! 아야 샷추가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와 친구야 난 탄광빵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도라에몽! 러스트 동아리 선배가 노래를 추천해. 아니야 동아리 선배 차를 탔는데 이 노래가 나왔대. 우와 이거 뭐예요? 노래 너무 좋다.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다 그러면서 이제 말해주는데 나는 인디 음악의 세계를 그때 전혀 몰랐었거든요. 내가 처음 접한 그래서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노래가 있을 수 있지? 이랬었어요. 진짜 내가 듣던 음악들과는 정말 너무 달랐던.
하고 살아. 바다바다 못 막겠지. 아, 신난다. 연년원의 등산이야. 산 올라간다이. 어디야 지금? 지금 팔공산 올라가는 중. 아, 등산 중이요? 네. 뭐 전혀 숨차지 않는데? 에? 지금은 차로 가고 있는데요. 아. 뭐 얼마 산행을 크게 안 해도 정상 찍을 수 있는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왜냐면 그래. 하루 종일 저거 등산하면 목포까지 못 가니까. 그래 그래,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러진 않았어? 아 전혀요. 저는 변장 만렙입니다. 저는 단계별로 변장이 있고요. 상대의 그 연령대를 확인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캡모자부터 그 저기 뭐야 그 벙거지까지 있고요. 안경을 쓰냐 벗냐도 있고요. 아 진단들레.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금성금성. 틱톡 없나? 너무 예뻐. 어, 어떡해. 왠지 기깔나는 새를 발견할 것 같아. 어떡해. 너무 신나. 설레. 전여친이랑 헤어진 거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온다.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코스모스. 지금 이제 코스모스가 한창 필 때예요. 아닌가? 코스모스 가을이 지잖아. 구화가 개나리야. 오, 군주는 메갈이고 군화는 개나리래요. 몰랐다.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 거기가 아 여기요? 괜찮아?
산을 오른 지 10분 지났네요. 계단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죠? 개풀?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할 때 그 개풀 같은데 개풀 같이 생겼는데 나무가 있네. 빨래 냄새. 다들 각자의 집에 빨래 냄새 있잖아요. 그게 다 다른 게 너무 좋아. 친구 집에 가면 내 친구의 그게 있어. 아이고야. 여기까지 아스파트네. 왠지 저게 제일 높은 봉우리일 것 같은데 이렇게 쉽다고? 죄송한데 꼭대기 오르는 길이 여기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 처음으로. 아, 감사합니다. 여기부터 정상까지 얼마나 걸려요? 저기 정상입니다. 저게 정상이에요? 네. 에이, 정상 좀 못생겼다, 그쵸? 에이, 조심히 가세요. 나는 산을 아빠랑 이제 처음 타기 시작했는데 아빠가 산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어. 그래서 아빠 따라서 이제 산을 많이 타기 시작해서 산을 좋아하게 됐는데 올라갈 때 항상 그 마주치는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눠요. 안녕하세요 하면 저쪽에서도 안녕하세요 그러고 내려가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 그쵸, 가시거리가 좋진 않아. 원래 저 끝까지 막 산들이 다 보여야 되는데. 아, 저게 뭐 유명한 포토스팟이라던데. 예쁘네. 아, 까마귀. 정상에는 늘 까마귀가 있더라.
있습니다. 그 한 5분 정도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 자리 차고 한두 대 되는 그 자리가. 저 혹시 죄송한데요. 팔공산 오시면 뭐 드세요? 팔공산. 팔공산이는 물밖에 없지. 자기 물밖에 없어요? 물. 식당 같은 건 없지. 저리 나가야 돼요. 대구 쪽으로. 대구 쪽으로. 배고픈데. 감사합니다. 팔공산에 뭐 물밖에 없지? 예, 그 물을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는 산장이 있네요. 아, 저런 데서 이제 컵라면을 먹으면 이제 기깔 나는 거지. 아쉽네. 아스팔트만 걸어가지고. 그 마지막에 거기 올라갈 때 짧게 지금 바위 탔잖아요. 전 그런 걸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북한산 되게 좋아하는데 북한산이 돌산이거든요. 돌산들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전화했어요. 잘했어. 아, 거기가 여긴가? 나 밥 추천해 줄래요? 진짜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칼국수집이 하나 있긴 하다. 세계에서 제일 좋아해? 제일 좋아하는 칼국수집이었어. 아니 근데 그 세계에 칼국수집이 되게 한국 쪽에만 분포되어 있겠다. 어디 어디 어디? 갈래. 내 친구야. 안녕하세요. 내 친구 소니야. 나도 산 가고 싶다. 오, 나 그래도 올라가지고 너무 좋다잉. 소니랑 잘 놀아. 어, 소니야 인사해 들어가신대. 소니 씨. 네가 뭐라나? 친구 뺏긴 자의 절규. 안녕. 뭐야? 칼국수 세계에서 제일 맛있다는 집은 오늘 휴무래요. 하! 한 달에 하루 쉬는데 오늘이 휴무래. 그럼 엄청난 인연 아닙니까? 보자. 선지국집을 추천해줬습니다. 대구 펄스니. 아이고, 너무 꼬쭈꼬쭈를 앉아있어. 너무 아프니까. 저번 꼴에 가다 보니까 비밀의 숲이 있는데. 비밀의 숲? 너무 가고 싶잖아. 세상 최고의 초록밭. 세상 최고의 초록밭? 너무 가고 싶잖아. 뭐야? 얼음이 아직도 있어. 어? 뭐 갑자기?
잘 저거 쓰고 있어야 되니까. 야, 여기 여기 테두리로 그냥 작살 나는 거야 트러블이. 진짜 여기가 다 다. 그래서 하여튼 뭐 어쩌고 그렇게 가로 시작하는 네 글자 마을에서 찍었는데, 그렇게 완전 시골에서 찍다가 뭐 한번 도시 구경을 갈 수 있는 날이 있었어. 그래서 나고야를 가는데 이런 도로를 쫙 달리는데 지금 이 뷰처럼 갑자기 도시가 확 엄청 넓게 높은 막 빌딩들 쫙 오는 거야. 약간 그 느낌이었어. 아저씨들 다 월드컵 먹고 있네. 단체로 누가 돌렸네. 맛있겠다. 나도 지금 뛰쳐나가서 월드컵 하나 사가지고 먹으면서 기다리면 좋겠는데. 오래 오래. 오케이 고마워요. 아씨, 나는 밥 먹고 오겠어. 이거요? 꽃이 미쳤네. 후보지였는데 안동이랑 합천. 근데 합천은 제가 세트장밖에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가. 세트장들은 좀 의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합천으로 가니까 지는 애를 앞에 두고 가네. 가 막히고 있는데 거기에 선양빛이 비춰가지고 그런 것 같다. 우와 우와 서울시야 뭐야. 진짜 아 진짜 보여주고 싶다 진짜. 어? 아 진짜 보여주고 싶다 진짜. 다 잊어버리겠지. 왜?
왠지 기억은 했지만 어떤 감정이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전 산이 정말 너무 좋아요. 바다냐 산이냐 하면 무조건 산이야. 밤이 되었네. 와, 찍고 싶다. 저는 늘 사진을 찍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랑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랑 되게 다르다. 눈으로 볼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남길 수가 없지. 제가 지금 진짜 감상적인가 봐요. 이 시간을 즐겨야 돼. 흔치 않거든. 또 모든 것이 무덤덤해지는 때가 와요. 정말 얼마나 재미없죠. 어제 15화를 이제 봤잖아요. 15화 보고 나서 이제 우리 같이 했던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리스트, 매니저 이렇게 단톡방이 있는데 애들이 뭐 캡처본을 보내는데 거기 밑에 엔딩 크레딧으로 희도네 누구누구누구 이진네 누구누구누구 막 이렇게 떴다는 거야. 너무 귀여워. 미친 것 같아. 누구 아이디어였을까? 가서 물어보고 싶어. 전 진짜 같이 한 우리 애들 너무 사랑해요. 진짜 너무 귀여워. 다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여기 여행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이거 들어왔었어야지. 내가 너무 못했어. 내가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게 너무 미안한데 애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줬어요. 내가 희도를 사랑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해줬어. 근데 진짜 너무 고마워요. 와, 엄청 멋져졌다. 불쌍이다, 불쌍. 먹을까? 근데 내가 과연 치킨을 먹고 싶은가? 치킨 막 엄청나게 땡기진 않아. 그럼 피자인가? 피자 먹는 상상을 한번 해봐. 피자. 아, 지금 막 엄청 배가 고프진 않은데 뭔가를 먹고 싶은 거네. 진짜 먹고 진짜 막 맛있는 거 먹어야 돼. 뭐 있어? 맛있는 거 뭐 있어? 회? 회를 먹어야 되나? 회? 회요? 어? 저기 횟집 있는데? 가보자. 모자. 어이야. 야. 요란 횟집. 나단. 신수 1969년 목포의 으뜸 맛집. 당기세요. 안녕하세요. 네. 포장 뭐 먹을까요? 민원이에요, 저희 집은. 민원 주세요? 네. 목포는 뭐 먹어요? 소주? 입세주 먹어요, 목포? 네. 입세주 주세요. 하나? 네. 근처 편의점 있어요, 선생님? 이쪽으로 가도 있고, 이쪽으로 가도 있고. 어느 사이에? 머리끈 고무줄이 없어가지고. 아. 아씨, 최고. 감사합니다. 그럼 캐비지 않아? 완전 캐비죠.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거기가. 아, 여기요? 늦었어.
드라마가 잘 되려면 광고가 많이 붙어야 된다 그랬어. 많이 해주세요. 기사를 찾아주세요. 세일. 라이더! 백이제! 아 진짜 너무 미안한데 가지 말라고 해야지. 너무 진짜 미안한데 가지 말라고. 안 가면 안 되냐. 근데 그러기에 응원하는 거야. 저 아이의 삶을. 안녕 나이도 사랑했다.